안녕하세요. 무과금의 희망 홀리십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엊그제 출시된 비가 엄청 좋을 줄 알았는데 진짜 사기 브룰러는 따로 있더라고요. 바로 이 맥스. 처음엔 별로 안 좋아 보였는데 스타터 파워가 있으면 그냥 사기 캐릭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자, 이 두 번째 스타 파워인 런앤건이 진짜 개사기인데요. 제가 개발자 서버에서 플레이를 해보다가 찾아낸 비밀이 있습니다. 우선 이 런앤건 스타파워는 맥스가 움직이는 동안 탄창을 더 빠르게 장전하는 스타파워인데요. 이게 왜 사기인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탄창을 다 채우려면 이 정도 걸리는데, 이동을 하게 되면 스타파워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탄창이 채워지죠. 근데 이게 진짜 사기인 이유가 뭐냐면, 궁극기를 쓰고 움직이면 탄창도 더 빨리 차기 때문인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냥 움직였을 때와 궁극기를 쓰고 움직였을 때 탄창 채워지는 속도가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궁극기를 쓰고 이동하면서 적을 계속 맞추잖아요? 그럼 일반 공격을 거의 무한으로 쓸 수가 있고, 궁극기도 마찬가지로 안 끊기고 무한으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 맞춘다는 가정하이긴 한데, 한마디로 실력만 좋으면 무한 공격과 무한 이속 증가를 챙길 수가 있는 어마어마한 브롤러가 된다는 뜻이죠. 사기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너무 밸런스 붕괴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와봐야 알겠지만 출시되고 나서 이 런앤건 스타파워가 너프를 좀 먹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맥스로 이 사기적인 스타파워를 들고 실전에서 직접 써볼건데, 아직은 맥스가 개발자 서버에밖에 없어서 AI들이랑 플레이를 좀 해볼게요. 참고로 AI는 트로피가 높으면 실력이 올라가는데, AI가 너무 시시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제 트로피를 최고까지 올려놨습니다. 35랭크 AI들 상대로 바로 달려볼게요. 자, 그럼 이 맥스의 사기적인 능력, 무한 공격과 무한 궁극기를 사용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먹어주고 때려주고. 사거리가 좀 짧죠? 자, 아래로 돌아가지고. 자, AI는 부시 있으면 체크를 못하기 때문에. 자, 들어왔죠? 자, 때려주고. 때려주고. 나이스. 자, 이동하면서 공격하면 방금처럼 에모가 엄청 빨리 차기 때문에, 그냥 궁극기 안 쓰고 이동해도 거의 무한으로 공격을 사용할 수 있는 느낌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능력도 그냥 엄청 좋아요. 자, 상자도 빨리 먹어줄 수가 있고. 자, 궁극기 사용하면서 8비트 잡으러 가줄게요. 잠시만. 녹아버렸죠? 자, 다시 한번 쇼다운에서 무한 공격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상자는 이런 식으로 다섯 방이면 먹을 수가 있고. 잠시만. 자, AI 3번 팸이 시작하자마자 지금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응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때려주고. 자, 때려주고. 때려주고. 나이스. 큰일 날 뻔했다. 죽을 뻔했죠. 자, 쟤는 시작하자마자 상자도 안 먹고 저한테 덤비죠. 자, 이런 식으로 큐브 두 개만 있으면은 탄창 네 개로 상자가 먹어집니다. 자, 바로 센터로 달려주면서, 위쪽에 엘프리모. 자, 이거 궁극기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궁 쓰고 바로 때려주고. 잠시만, 제가 궁극기 도망까지가. 때려주고, 나이스, 잡았죠? 그리고 바로 궁 쓰고, 자, 상자까지. 자, 방금 보셨죠? 엘프리모 거의 다 맞추니까 무한 궁극기가 유지가 됐고, 공격도 거의 무제한적으로 쓸 수가 있는 모습이었죠. 자, 실전에서는 공격하는데 어느 정도 좀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맞추기만 한다면 거의 무한 공격을 퍼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프랭크 피 없으니까 제 피 채울 때까지 좀만 기다렸다가 샌드백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비비 올라오고. 잠시만, 이거 궁극기 쓰고 바로 들어가서 녹여주고. 나이스. 잠시만, 이거 궁극기 또 채우려면은 애들을 때려야 되는데 순식간에 녹아버려가지고 궁을 채울 수가 없네요. 자, 잡아주고. 자, 벌써 쇼다운이에요. 아, 이게 실전에서 좀 써봐야 되는데 AI랑 하다보니까 좀 CCI 금방 끝나는 느낌도 있죠. 자, 때려주고. 불 잘 도망가요. 자, 때려주면서 궁극기 채워주고. 자, 궁 쓰면서 바로 붙어가지고 잡아줄 수가 있... 뭐야. 자, 궁으로 도망간다고? 자, 잡아주고. 나이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35랭크 AI 불은 궁으로 도망가지 가요. 자, 아무튼 아까 엘프리모 때리면서 무한 공격이 되는 거를 확인하셨죠? 자, 쇼다운은 AI들이 너무 빨리 죽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바운티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35랭크 AI들 끌고 왔습니다. 자, 써주면서 궁극기 채워주고. 자, 계속 공격 퍼 부어줍니다. 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엠모가 차기 때문에, 진짜 궁극기를 굳이 안 쓰더라도 계속 공격이 가능해요.
때려주고 때려주고 잠시만. 자, 다시 빠졌다가 자, 이거 궁극기 한번 쓰고 들어갈게요. 궁 쓰고 들어가면서 비비 녹여주고 자 팔비 아 뭐야 피까지 녹여주고 잠시만 잠시만 궁극기 어 잠시만 아이고 자 그래도 궁 쓰고 들어가면서 탄창 거의 한 8개 정도 쏟아냈죠. 자 좋습니다. 자 이거 비비 또 때려주면 궁 채워주고 나이스 궁 쓰고 궁 쓰고 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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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았죠. 아 대리일이 그냥 막 들어오는 바람에 다시 궁 채워주면서 어 잠시만 이거 싸주고 자 싸주고 싸주고 나이스 자 궁 쓰고 자 거리 유지해주면서 무한 공격으로 퍼브 잡아주고 바로 티까지 나이스 끊어주고 바로 또 궁 쓰면서 대리일한테 이런 식으로 또 붙어줄 수가 있습니다. 잡아주고 나이스 자 너무 신나가지고 무리했어요. 자 이거 다 좋은데 궁극기랑 공격이 무한으로 유지되다 보니까 약간 좀 신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신나가지고 그냥 막 달려들게 되는데 그냥 궁 쓰고 때려주고 때려주고 이런 샌드백 이런 매직 좋은 애들은 아주 그냥 궁 채우기 좋은 대상들이죠. 자 때려주고 때려주고 자 궁 쓰면서 바로 틱한테 붙어줍니다. 잠시만 잠시만 틱 궁극기 제거해주면서 자 거리 유지 잘하면은 탱커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압박을 계속 할 수가 있죠. 자 거의 무한 공격으로 압박해주고 빠져주고 자, 기본 이동 속도도 좀 빠르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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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궁극기 또 찾는데 대리를 들어올 때 궁 써주면서 빠져주면서 잡아줍니다. 이렇게 자 가서 팁까지 바로 끊어주고요. 잠시만 자 뭐 시간은 거의 끝났죠. 잠시만 뭐 레온 뭐야 뭐 레온 마지막에 그냥 트롤했죠. 가서 그냥 죽어버렸네. 자 여러분들 35랭크 AI도 트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이스트에서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금고 같은 오브젝트를 때릴 때는 궁극기가 채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한궁과 무한공격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스타파워 능력으로 애모가 빨리 차기 때문에 금고딜 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궁극기를 먼저 채워주도록 하겠고요. 자 오른쪽으로 빠져주면서 자 여기 나온 애들 때려주고 자 때려주고 잠시만 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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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께 빠져주면서 나이스 궁 채웠죠. 자 그럼 쭉 돌아가지고 자 여기서 궁 쓰고 한번 금고까지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궁 쓰고 들어가서 금고딜이랑 자 빠르게 차는 애모를 이용해서 폭딜 폭딜 넣었죠. 자 폭딜은 아닌가 자 기본적인 데미지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금고딜이 많이 들어간 느낌은 아니긴 한데 잠시만 같이 가 잠시만 애들 때려주고 잠시만 아예 갇혀버렸죠. 아 나이스 그 와중에 저희 팀 스파이크 엄청 잘해요. 자 역시 35랭크 스파이크 답습니다. 혼자 다 잡고 다니죠 지금. 자 궁극기를 붙어주면서 자 궁극기를 좀 채워가지고 다시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궁 채웠죠. 자 애모 채워서 피도 채우고 자 궁 쓰고 달려들면서 빠져주면서 바로바로 다 잡아줍니다. 나이스 자 발리까지 마무리 끊어주고 금고딜까지 자 애모도 엄청 빨리 차죠. 자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빨리 차는 탄창을 이용해가지고 궁고를 빠르게 때리고 빠져주고 이런 식의 플레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단 피 좀 채워주고 자 뭐 잡아주고 우리 팀 스파이크 혼자 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자 잠시만 자 빠졌다가 잠시만 자 궁극기 있으니까 피 좀 채워가지고 거의 끝났는데 자 궁 쓰고 들어가서 애들 끊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거리 유지가 가능하죠. 엄청 빠른 속도로 빠질 수가 있어가지고 궁극 마무리 됐죠? 자 약간 AI 스파이크가 다한 느낌은 있긴 한데 어쨌든 저도 맥스의 성능을 어느정도 테스트 해본 것 같습니다. 하이스트에서도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런 식으로 제가 개발자 서버를 통해서 맥스의 사기적인 능력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궁극기를 쓰고 빠르게 이동할 때 탄창이 더 빨리 찬다는 거는 제가 진짜 여러 번 연구를 하면서 찾아낸 맥스의 숨겨진 능력입니다. 근데 실전에선 사실상 적들을 다 맞추는 게 불가능하긴 한데 그만큼 공격도 무한으로 퍼부을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궁극기만 켜면 공격을 끊이지 않고 적들에게 쏘아낼 수가 있긴 합니다. 스타파워만으로도 탄창은 거의 무제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라리 피가 없어서 공격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주 토요일에 맥스가 등장하죠. 실제로 나왔을 때 성능이 어떨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숨겨진 정보들이나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를 미리미리 알고 싶으시다면 홀리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